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. 덕분입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의 질문은 강정남님께서 한 생각이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하셨네요. 한 생각에 대해서는 여러분 무심도에 보면 나옵니다. 무심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나 한 생각은 더욱더 중요하다. 왜냐하면 한 생각을 일으켜야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. 그러나 무심해서 한 생각을 일으켜야 제대로 성취할 수 있다. 그러므로 무심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다. 이렇게 무심도에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모든 것이 한 생각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. 이렇게 한번 해볼까? 이것도 한 생각이고, 아유, 난 못 하겠어. 이것도 한 생각인데, 이 한 생각이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판단이 달라진다.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 한 생각할 때 어떤 면에서 좋을까? 이렇게 바라봐야지 방향이 플러스 쪽으로 관심이 가지고 또 좋은 기운들이 내한테서 떠오르게 된다. 그런데 이렇게 하면 어떤 것이 오히려 안 좋을까? 이러면 진짜 안 좋은 쪽으로 막 보이기 시작해요. 그러면 이거 해야 돼, 말아야 돼. 이렇게 금방 한 생각의 위력에 의해서 자신의 행동에 결정돼버린다.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그러므로 판단을 잘한 한 생각을 해야 되니까 무심해서 한 생각을 하라. 무심은 전체 속에 있는 개체에 필요한 것이 낱낱이 보이므로 전체에게 딱 맞는 맞춤식 서비스의 판단을 내릴 수 있어요. 그래서 무심해서 일으켜진 한 생각, 요 한 생각을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언제나 분별을 잘하게 되고 소통을 잘하게 되고 관계를 잘하게 되고 해결을 잘하게 되고 성취까지 잘해낼 수 있는 출발이 한 생각이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다가 잘 안 되고 제대로 결과를 못 냈을 때도 한 생각을 탁 이렇게 내가 전지전능한데 왜 내가 못하겠느냐 하고 분발심을 일으켜서 다시 한 번 더 한 발을 탁 내딛어서 지금부터 잘하면 되지 이렇게 하고 가는 것도 한 생각으로부터 시작된다. 특히 한 생각이 그래 출발을 가볍게 해보자 이러면 언제든지 출발을 할 수 있고 그래 진행하면서 세심하면 하게 되지 세심하게 내가 체크하면 되지 그리고 마무리만 확실하면 되지 이런 한 생각들이 나라에 오면 성큼성큼 행동에 옮기게 도와준다. 그리고 적시하면 벌떡 일어나지고 적시하겠다면 퍼뜩해지게 되고 이렇게 한 생각이 나를 좀 이따가 하지 하는 한 생각 때문에 벌떡벌떡 적시가 안 된다. 그래서 한 생각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그 무심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강조한 이유가 그에 있다. 이 한 생각이 차곡차곡 나 속에 함께해서 그게 저장이 되고 그리고 그게 기억이 돼서 떠오르면서 그게 나에게 한 생각이 다시 일으키게 하는 이렇게 선순환이 되어야 되는데 악순환이 되도록 마이너스 한 생각을 하면 안 된다. 그래서 지구는 오히려 우리를 하여금 윈가로 돌아가게 해놨다는 뜻이 철저히 긍정적으로 하라고 처음부터 설계를 해줬다는 것. 이걸 아시면 아, 창조주는 역시 대단하시다. 오직 선순환을 돕기 위해서 긍정의 한 생각을 일으키도록 처음부터 설계가 되어져 있었네. 이렇게. 그 긍정의 생각을 하기 위해서 부정에다가 부정을 한 강한 긍정도 사용하라고 부정도 내 곁에 있다는 것. 왜? 부정에 부정을 하면서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야. 이렇게 강조를 더해서 강한 긍정이 되게 하는 어느 구사력도 병행해서 쓸 수 있어야 한다. 자, 긍정만 해라니까 사람들은 표현할 때 아, 이거는 부정적인 표현이 들어가서 좀 딱 사실을 표현하면서 강조해야 될 때도 있는데도 계속 줍줍 아 그거 하면 안 된다던데 뭐 이래가 또 머뭇거리는 사람이 있어요. 바른 가르침을 모르고 부정에 부정으로 더 강한 긍정을 해야 하라고 안내했는데도 말입니다.
그래서 항상 끝까지 다 잘 챙겨 듣고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해내서 선순환이 돼서 요즘 말로 시너지가 되어서 더 좋아지게 만드는 언어 구사력을 꼭 한 생각이 그 방향으로 가게끔 그래서 결국 다 함께 잘 살고 모든 생명들이 영원히 행복과 풍요를 누리게 돼서 감격하는 세상 지상 극락 지상 전국이 되는 이 방향으로 한 생각을 내는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여러분 덕분에 지구는 나날이 밝아져가고 있습니다. 이 꼬리만 올리도 스위치 올리는 것 같으니까요. 덕분입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<덕분입니다. 웃음>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.